네, 이제 오늘의 시장 키워드는 립서비스입니다. 이제 립서비스라 하면 이제 뭐 어감이 좋지 않게 이제 들릴 수도 있는데요. 사실 이제 우리가 시장을 봤을 때 누군가가 좀이 상황을 좀 바로 잡아주었으면 좀 좋지 않은 상황을 좀 누군가가 좋게 말해주었으면 하는 좀 그런 마음들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요. 원래는 이제 미국에서 뭐 파월 의장이라든가 이제 뭐 옐런 재무부 장관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나왔었던 걸 우리가 나오는 것을 기대를 많이 했지만은 어제 유럽에서 이제 이런 르가르드 22 총재에서 이제 그런 립서비스를 좀 해준 것이 어제 시장이 좀 미국 증시까지도 강하게 좀 이어지는 좀 영향을 좀 크게 준것 같습니다. 어제 르가르드 22 총재는 이제 금리 상승이 좀 지속되고 좀 상승 속도가 빠른 것은 추후에 경기를 회복하는데 좀 저해되는 요인이다. 그러니까 경기가 회복하는데 분명히 좋지는 않은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설 것이다. 이제 이렇게 얘기를 좀 해준 것이 어제 유럽 증시뿐만 아니라 미 증시 초반까지도 좋은 분위기를 이어주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되었고요. 어제 뭐 정확하게 어떤 정책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. 예를 들어서 유럽에서 채권을 뭐 어느 정도 달러 뭐 예를 들면 100억이면 100억, 1000억이면 1000억 이렇게 매입을 하겠다가 아니고 금리가 상승이 좀 지속된다라고 하면은 이 채권 매입을 통해서 대응을 하겠다. 그러니까 나는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이립 서비스 하나만으로도 이 금리 상승이 되던 금리가 계속 올라가던 것을 좀 주춤시켜 주는 네, 충분히 좀 작용을 좀한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뭐 다음 주 3월 16일, 17일 이제 FOMC가 이제 예상이 되어 있는데, 이 FOMC 이전에 뭐 우리가 이제 2주간 블랙아웃 기간이다라고 해서 뭐 특별한 뭐 발언이 없는 구간에서, 이런 22 쪽에서 좋은 뉴스가 나온 것은 분명히 좋은 뉴스이고요. 우리가 또 시장 자체가 또 기대하는 거는 다음 주 FOMC에서 파월이 또 이런 파월 의장이 이렇게 르가르드 총재처럼 금리 상승에 대해서 좀 잡아줄 수 있는 좀립 서비스를 가장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시장 자체도 그런 립 서비스 때문에 올랐고, 이런 또 아까 말씀드렸지, 어감이 좀 좋지 않을 뿐이지만 이 통화정책기구에서 립 서비스라는 것도 하나의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. 왜냐면은 통화정책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뭔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, 뭐 실질적으로 하진 않더라도 이렇게 하겠다, 뭐 어떻게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발언 자체가 시장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일단 최근에 뭐 좋지 않았던 금리 분위기에서 이 금리를 좀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게이립 서비스였기 때문에 오늘의 이 시장 키워드는 립 서비스로 결단을 내고 그 다음에 이런 이슈가 좀 지속될수록 우리 시장에 분명히 긍정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어제 유럽 ECB에서도 이 금리 상승에 대비해서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좀 자세를 보이면서 이 글로벌 증시를 끌어올렸고요. 다음 주 미국 FOMC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발언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 유지되면 또 국내 증시에서도 호재가 될수 있다고 하니까 관련 소식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어서는 오늘의 업종 키워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제 오늘의 업종 키워드는 아무래도 유통입니다. 왜 유통으로 이제 선별을 했는지는 다들 이제 아실 것 같은데, 어제 이제 쿠팡이 이제 미국 시장에 나스닥 시장에 상장이 좀 되었죠. 뭐 우리나라에서 뭐 나스닥에 상장한다라는 수많은 뭐 뉴스들이 있었지만은 쿠팡 당연히 쿠팡이 돋보일 수밖에 없었고, 또 쿠팡이 또 나스닥 상장에 성공을 한 이제 좀 경험이 좀 되었기 때문에 일단 이 쿠팡에 관련돼서는 우리가 좀 주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. 어제 첫 거래가 되면서 많은 분들의 관심도 있었고, 원래는 35달러 공모가로 정해졌지만은 시장에 개장됐을 때는 장중 뭐 69달러까지, 그러니까 공모가 대비 두배 가까이도 상승하기도 했었고, 그 다음에 결국은 뭐 50, 49.4달러, 50달러 좀 부근에서 마감이 좀 되었지만은 말이 이제 50달러지만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약 100조에 가깝습니다. 살짝 올려준다면 100조에 가까운데, 이 100조라는 수치가 얼마나 좀 대단한 것이냐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 어제자 기준으로 SK하이닉스가 99조, 오늘 장 좋기 때문에 좀 100조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은 어제자 기준으로 99조가 SK하이닉스였고, 3등인 LG화학이 66조입니다.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쿠팡이 우리나라 시장에 그대로 좀 들어온다고 하면은 당장 시가총액 3등으로 들어가게 되는 어마어마한 규모다.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, 그나마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리나라 큰 대기업 중에서 쿠팡이랑 같은 업종으로 묶을 수 있다라고 비교할 수 있다라고 치면 그나마 네이버인데, 그 네이버도 60조밖에 안 됩니다. 쿠팡에 비하면은 굉장히 좀 비교가 좀 되는 수치인데,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좀 주목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. 왜냐면은 쿠팡이
뭐 매출도 많이 나오고 분명히 회사가 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회사인 건 알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영업이익 이런 것들 마진율 같은 걸 따져 보면은 뭐 네이버나 이런 데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부족한 게 현실이거든요. 근데 시가총액 자체만으로 우리나라는 한국 거래소에 상장했다라는 거, 그다음에 나스닥에 상장했다는 거이두 가지 이한 가지 차이 때문에 쿠팡은 100조, 그다음에 뭐 네이버, LG 화학 이런 것들은 오히려 뭐 60조밖에 못 모르는 것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. 쿠팡이 과연 고평가인지 아니면은 코스피의 저평가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좀 계기가 좀될수 있을 것 같고요. 이 부분이 뭐 나중에는 쿠팡이 내려올지 아니면은 코스피의 외국인들이 본 우리나라 기업 가치를 재평가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유통 관련주들 뭐 우리나라 시장 전반적으로 재평가가 되기보다는 당장 우리나라 증권사에서는 쿠팡을 비교군으로 삼고 비교 대조군으로 삼고 우리나라 유통주들, 물류주들 기업 가치를 평가를 좀할 겁니다. 이러면서 좀 기업들 재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도 뭐 유통, 물류 이런 관련주들은 이커머스라고 하죠. 이런 종목들은 아무래도 가치를 좀 재평가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